오래된 필러를 잘 녹냐 안 녹냐 이것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녹여봤습니다. 아로비님들, 미용시술 10년차 RM쌤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애교필러 왜 어색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애교필러가 약간 좀 되게 망설여지는 부위시죠. 어떤 사람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친구가 하고 온 거 보면 진짜 이상한데 차마 말은 못해주고 있고, 약간 그런 부위예요. 자, 얼마나 애교필러가 이상한 사람이 많냐. 구글에서 애교필러라고 검색해보면 좀 이상한 경우가 많아요. 한 20개 30개 보면은 하나 정도 예쁜 것 같아요. 하기 전이 더 예쁜 경우도 많고.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애교가 있으면 예쁜 거는 맞잖아요. 사실 그죠? 요즘에 그 연예인 애교살 전후 이런 게시물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연예인들이 애교살을 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지우면 어떻게 보이냐 뭐 이런 내용이죠. 아주 예쁘신 김태희님. 그래서 애교 필러를 없앴더니 눈도 좀 작아 보이고 그다음에 좀 덜 웃어 보이고 약간 좀 무뚝뚝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요즘 정말 핫하시는 한예슬님. 네. 자, 애교살이 있으니까 더 웃는 것 같고 더 뭐랄까 눈도 커 보이고 이런 느낌 때문에 애교 필러를 하게 되는데,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방금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들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왜 이상하게 우리 눈에는 이상한 게 애교 필러를 하고 온 분들이 많이 눈에 띌까? 저는 그 이유가 제일 예쁜 애교의 모양은 어떤 거냐 라는 거에 대한 합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뭐 그것만 가지고 따지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제일 신경이 쓰이고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애교 필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예쁜 모양인지 한번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다음에는 애교 필러를 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는 애교 필러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라는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제가 옛날에 1년 전에 이런 컨텐츠를 몇 개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게 제일 예쁜 애교 필러의 모양이냐라는 거는 저희 병원의 이혜령 원장님께서 처음에 저한테 알려주신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혜령 원장님이 애교 필러를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애교살을 봐도 그렇고 제가 해봐도 그렇고 제일 이게 예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어떤 애교 필러가 예쁜 모양이냐는 이혜령 원장님이 알려주셨으니까 령수 법칙으로 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아닌데. 네, 오늘은 이 사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은 아래 눈꺼풀이에요. 아래 눈꺼풀의 경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각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넣어야 되냐 조금 넣어야 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일단 모든 사람의 눈은 한번 내려갑니다. 일단 여기서도 뭔가 한번 아래로 뚝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내려왔다가 바로 길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길게 내려왔다가 조금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혜령 원장님의 눈은 여기서부터 경계가 지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내려오는 길, 이혜령 원장님 눈은 한 여기쯤이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려가는 길, 여기부터는 올라가는 길이 됩니다. 여기 눈은 요 정도까지는 내려오는 길이고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는 길이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려가는 길 쪽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는 길, 내려가는 길에는 조금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넣어야 되는 곳은 노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금만 넣어야 되고요, 애교를. 자, 많이 넣어도 되는 곳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길인데 노란색이 있는 곳은 조금만 넣어야 되고 빨간색이 있는 곳은 조금 더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혜령 원장님이 알려주신 법칙이에요. 그럼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상하게도 내려가는 곳에 애교 필러를 많이 넣게 되면은 엉엉 운 사람처럼 돼요. 그리고 되게 어색해요. 자연 애교 중에는 그럼 이런 사람이 없느냐? 있긴 있어요. 내려가는 길목에 통통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자연 애교인데도 약간 엉엉 운 사람 같고 눈이 약간 처져 보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생김새가 이렇게 길게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가는 사람은 애교를 너무 과하게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올라가는 쪽에 좀 도톰하게 넣을 수는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짧으면 그 통통한 구역이 좀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도 있겠죠. 조금 내려왔다가 빨리 쭉 이렇게 올라가는 눈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눈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퀴즈. 이렇게 생긴 사람의 눈은 약간 눈이 좀 매섭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매섭게 생긴 아래에 하얀 검이 약간 각도가 이렇게 올라간 이런 사람들이 애교살이 잘 어울려요. 왜냐면 이 올라가는 부분이 기니까 여기에 애교살을 충분하게 통통하게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다시 퀴즈. 이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럼 뒤트임이나 밑트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뒤트임을 하게 되면은 요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어디로 바뀌게 되냐면 약간 뒤로 약간 아래로. 원래 선이 여기였다면 약간 이렇게 요 방향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럼 아까 눈이 이렇게 올라간 눈이 애교살을 넣기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처지게 되면 이때 애교살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된다? 처지고 약간 우는 것 같고 좀 이상한 눈이 되는 거예요.
자, 뒤트임을 하려는 분 중에서 이런 분들 많잖아요. 눈이 너무 약간 이렇게 매섭게 생겨서 이거를 약간 이렇게 눈을 순하게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매서운 눈이 약간 이렇게 순해 보이려고 뒤트임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뒤트임, 밑트임을.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애교살이 잘 안 어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안 하든지 하더라도 쬐끔만 해야 돼요. 애교살 자체가 얼굴이 약간 순해지는 효과가 있긴 또 있단 말이죠. 이 연예인 애교살 보시면 약간 더 웃는 것 같고 눈이 좀 순해 보이고 아래 하안검이 약간 이렇게 뼈쪽 올라가서 내가 못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뒤트임 대신에 먼저 애교필러를 해보는 게 좋죠. 왜냐면 수술이 아니니까 더 간단하기도 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눈 커 보이는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 애교살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눈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안 어울리면 녹일 수도 있는 건데 뒤트임 한번 하고 나면 또 굉장히 이걸 복구하려면 어렵겠죠. 그래서 애교필러가 좀 어색해 보인다라고 한 분들이 성형을 많이 하니까 얼굴이 점점 묘해진다 이런 느낌의 중에 하나가 뒤트임도 하고 애교필러도 넣고 그것도 좀 많이 넣고 그것 때문에 좀 더 어색해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많죠. 풀페이스 튜닝을 했다 하면은 뭐 그거 두 개를 다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다음 질문은 애교필러 중에서 제일 볼록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약간 대략 여기쯤이에요. 여기쯤. 약간 바깥쪽에서 시작하는 그런 부분인데 굳이 따지면 눈동자 여기 바깥쪽에서부터 요만큼이 제일 볼록해야 됩니다. 여기가 볼록하거나 뭐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앞부분이 볼록한 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점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앞에가 살짝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면 좋겠고요. 옛날에는 이게 끝이었어요. 애교필러가 여기가 끝. 왜냐면은 들어갈 때 주사바늘이 여기서 뽕 들어가지고 안에서부터 쭉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뭔가 아쉬워요. 어디가 아쉽냐면은 이 뒷부분도 애교가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자연 애교도 사실은 뒷부분이 이렇게 막 뚜렷한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지만 자연스럽게 약간 이었을 때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요. 자연 애교도 엄청 끝까지 가 있잖아요. 특히 김민정님 같은 경우도 끝까지 가 있지가 않죠. 다들 너무 예쁘신 분들이네요. 네. 그래서 이 뒤까지도 열심히 해주면 좋고 이 구글에서 애교필러 찾아보면은 애교가 딱 여기까지만 왜 여기까지만 있을까요? 여기서 찔러서 그래요. 여기서. 그래서 좀 더 길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고요. 그럼 어디가 어색해지기 쉬운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이 눈동자를 기준으로 해서 네, 요 앞부분이 결국 어색해지기가 쉽다. 또 하나는 여기 중간에 생뚱맞게 끊겨서 어색해지기 쉽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를 제일 많이 넣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많이 넣으면 뭔가 투명한 듯한 게 비춰보여서 어색할 수가 있어요. 필러가 비춰보일 수 있는 곳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이 애교랑 이 눈물고랑 여기 이 부분이 비춰볼 수가 있는데 눈물고랑은 조금 깊이 넣어가지고도 이거를 교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교는 깊이 너무 깊이 넣을 수가 없어요. 깊이 넣으면 모양이 잘 안 나와서 뭐 되도록이면 안 비춰 보이게 넣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좀 비춰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과하게 넣으면. 그러니까 욕심을 내면 여기가 비춰 보여서 약간 투명한 듯하게 보일 수 있더라. 자,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애교가 되게 작은데 꼭 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괜찮습니다 하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괴리가 왜 생기냐면은 어떤 표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안 웃을 때는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애교가 작아요. 근데 혼자 거울 볼 때 막 웃는 사람은 없잖아요. 혼자 거울 볼 때는 애교가 좀 작고 남이 볼 때는 애교가 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중요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모임 갔을 때 살짝 웃으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애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 웃을 때는 애교가 작고 약간 웃는 얼굴 막 활짝 웃지 않아도 약간 이렇게 반가워요 뭐 이럴 때만 해도 애교가 커 보인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띄워놓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이유님인데 아이유님도 이렇게 표정을 짓지 않으면 굉장히 무뚝뚝하고 약간 그런 표정을 지었을 때는 애교살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 아이유님이 이렇게 표정을 지을 때 애교살이 전혀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분은 어때요? 애교살이 굉장히 좀 잘 뚜렷하게 잘 보이죠. 원래도 컸겠지만은 웃는 얼굴 하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웃기 시작하면 애교가 잘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무표정일 때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은 약간 웃는 듯한 얼굴일 때는 어떤가. 그리고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도 조금 중요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평소에도 그냥 기본 표정이 잘 안 웃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잘 안 웃는 분이라면은 기본 표정이 약간 무뚝뚝한 얼굴이라면 애교필러 좀 고려해보는 것도 좋고 눈 딱 마주치자마자 엄청 웃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본으로 약간 웃는 표정이라서 애교가 원래 있기 때문에 좀 작게 넣든지 안 넣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만합니다. 그 사람의 기본 표정에 따라서 더 고려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필러의 볼륨이 대표적으로 오래가는 거 뽑아보라면 볼필러 여기는 한번 넣어놓으면 언제 빠질지 몰라요. 애교도 한번 넣어놓으면 또 언제 빠질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넣어놓으면 굉장히 오래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또 눈 주변에는 대만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은 눈 주변에는 히알루론이 데이지의 효소가 좀 적다라고
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눈 주변 아주 주변에서는 넣어놓은 필러가 되게 오래 가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좀 나 애교 좀 어색한데? 라고 하면은 녹이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오래 갈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수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오래된 필러를 잘 녹냐 안 녹냐 이것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녹여봤습니다. 저는 원래 애교살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아무도 제 얼굴에 관심이 없으셨겠지만은 저는 원래 애교 필러를 했었습니다. 자, 제 사진 볼게요. 이게 되게 오래된 거예요. 제 사진에서 단점을 꼽아보면 내려가는 길에 좀 더 많았고 이거 되게 오래전에 한 거예요. 10년 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찮아서 냅두고 있었죠. 자, 보면은 중간에 끝에까지 가지 않고 끊겨 있어요. 그게 좀 단점이었죠. 하지만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냅뒀습니다. 제가 최고로 나빠 보이는 그런 표정으로 그런 자세로 한번 사진을 찍었었죠. 확대를 해볼게요. 이쪽 눈만 보시면 돼요. 자, 녹이고 나서 일주일 후 사진입니다. 시간이 더 지났을 때 사진을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깨끗합니다. 잘 녹았죠. 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애교가 잘 녹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년 된 건데 물론 이제 오랫동안 피부가 이렇게 늘어나 있으면은 빼고 나면은 어떤 분들은 약간 좀 느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좀 넣는 게 좋겠죠. 저도 이제 좀 늘려고 합니다. 어떤 각도에서 보면 조금 느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들어갔던 자리가. 하지만 시간 지나서 녹여도 잘 녹는다는 거, 기본 볼륨 자체는. 그래서 결론은 애교 필러가 어색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 뭐가 예쁜 애교 필러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것은 기본적인 법칙이 령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죠. 내려가는 길에는 조금만 넣어야 되고 많이 넣고 싶으면 올라가는 길 쪽에만 넣어야 된다. 그리고 뒤트임이나 이렇게 밑트임을 해가지고 하은 거면 아래로 뚝 이렇게 긴 사람들은 정말 조금 넣든지 안 넣든지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눈이 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간 눈이라서 눈이 좀 매섭게 생겼다면 애교 필러부터 먼저 해보는 게 사실 눈도 더 커 보이고 조금 더 순해 보인다. 제가 이렇게 오늘 애교 필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애교 필러로 뛰어가시고 하지는 마세요. 일단 제가 오늘은 어떤 게 좋은 애교 필러의 모양이냐라는 법칙을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애교 필러의 장점, 단점을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를 다 들어보시고 나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아름닥터 인스타그램 아름닥터의 5분 근황에도 영상 가끔 올리고 있습니다. 안녕. 아차,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